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광부동산 박용득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적성면 마질이 시내에서 가까운 신축 전원주택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총 10세대 중 10번 매물은 거래가 완료되었고, 자, 오늘은 9번, 6번, 그리고 1번 순으로 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대도 이뻐요. 단순하지 않게,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싱크대도 좋은 거 쓰셨네. 싱크대 큽니다. 넓고. 넓게 그 처리해주셨어. 장점도 여기 또 창문이 바로 또 여기 있어요. 환기할 수 있도록. 네. 싱크볼 바로 앞에 창문이 설치하셨고. 그리고 환풍기 돼 있고. 자, 주방 바로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용도실을 신경 쓴게 아까 그 주차장 있죠? 네. 거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바로 나갈 수 있게. 문을 만들어 줬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럼 물도 여기서 수도를 빼서 쓸쓸 수도 수도 있게끔.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짐이 좀 무거운 게 짐이 있어. 그럼 바로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그렇죠. 들어올 수 있게. 생수 같은 거는 거기다 보관해도 될것 같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다용도실에 넣고, 계단 밑에 이렇게 창고 조그맣게 또 하나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이렇게 그렇죠. 창고 늘 이제 필요하죠. 계단 밑에는 깔끔하게 창고 공간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의 안방? 메인 안방을 한번 볼까요? 자, 침실에도 붙박이장하고 화장대, 화장실 따로 있네. 붙박이장하고 화장대 설치해놨고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욕실 있고. 네, 안방 화장실. 욕실이 조금 근데 좀 아담하다. 작아요. 아, 좀 아담하다. 뭐 샤워 같은 거 하긴 좀 불편할 것 같고. 좀 아담하게 해놨네. 공용 화장실이고요. 자, 1층 구성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2층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올라가죠. 자, 계단 폭은 좋죠. 아담합니다. 제 예상컨대 네. 양쪽으로 방두개 있습니다. 맞나?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네. 흘다니니까 알아. 샤워 부스는 여기 있네요. 있어요? 샤워는 2층에요. 아, 2층에서 네네. 샤워해라. 아, 그랬군요. 히든, 숨겨진 공간. 자, 2층 화장실에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부스는 이쪽에 있고요. 자, 2층의 오른쪽 방. 이렇게 방 하나 주고. 네.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돼 있고요. 네. 밖에 이제 방에서 옥상 공간 네. 바라볼 수 바라볼 수 있게 있게. 예. 해놨다. 이렇게 이제 작은 방은 봤고. 아, 서재가 아니네요. 여기 옷방이네. 아,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이네. 붙박이장 싹 해놨죠. 이렇게. 네. 이쪽 방에 이제 에어컨은 없고, 대신 붙박이장이 좀큰게 있습니다. 이쪽 방에는. 저쪽 방에 에어컨 없나요? 있어요, 그 저기서 틀어서 그냥 놔둬야지 저기는. 뭐문 그렇게 해야죠, 뭐. 닫아가지고 선풍기 그리고 이제 틀어가지고 장점이 옥상 베란다. 여기 나가보자 이렇게 넓은 이거죠. 공간이 있습니다. 항상 바래왔던 우리 네. 옥상 공간. 전원주택에 또 이런 공간이 없으면 또 그 아쉽죠. 여기 있어야 돼. 네네. 해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놀이장 같은 거 하나 해서 놀러 오게 되면 아기들. 자, 옥상 시원한 공간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호집은 일반적인 도심지의 84제곱미터 84. 34평형 아파트 구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 공간을 이제 이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정식으로 신고하고 썬룸 같은 거, 여기를 좀 샤시를 달아매서, 예, 여기 이 공간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면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네, 있다. 그럼 들어가시죠. 자, 밑에 이제 이렇게 보셨고, 네, 이렇게 해서 실내 좀 봤고,
아, 단지가 이게 단차를 좀 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시크릿한 분위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나만의 공간. 그렇죠. 벙커 주차장 있는 쪽들은 프라이버시들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주택 같은 경우는 뭐한 필지에 이렇게 두 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필지, 아, 여기 나눠지진 않은 네, 건데, 필지 분할이 안돼안 있죠. 됐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모시고 3대가 사는 집 아, 그렇게 그런데 해서. 똑 참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르신 이쪽에 모시고 우리 가족 여기 여기가 살고 좀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꽤 넓어. 방향만 좀 틀어 놓은 거야.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덕분에 또이 집이 시내를 바라다 볼수 있는 조망권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조망은 요 집이네. 그죠? 예. 이 집이 좀 조망권이 좋네요. 그러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제일, 이 집이 하,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넓으네. 여기가 아주 진짜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네요. 고추 말리고 뭐 이러는 데는 여기 여기. 최고네. 아, 이 뒤쪽이 되게 시원하네. 이 숲이 있다 보니까 네네. 뒤에는 좀 시원하네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는 큰형네 집. 그렇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여기 작은 집. 네. 일단 뭐. 자, 여기도 내부 좀 들어가 보는데, 이쪽은 좀 작아요. 신발장도 세 칸밖에 없고, 들어오면 전면에, 이렇게 중문을 열고요. 평수가 좀 작죠, 아, 여기 여기는. 좀 작구나. 네,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가 작네. 이렇게 쇼파놀 자리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요, 구조가. 여기는. 여기 그냥 저걸 그냥 원룸 형식으로 해서 여기 쉬는 공간 만들고 여기가 TV다 이 자리고 TV로도 여기가 구조가 애매하다, 좀. 이게 뭐지? 이게 다용도실을 예. 네. 계단 밑에다가 이제 세탁기 놓을 공간을 여기다 만든 아, 거죠. 이렇게 해서. 예, 다용도실을 만들었고, 이렇게. 여기서 요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가 뭐, 나름 엉뚱합니다. 네. 네, 방이 그리고 없네요, 1층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 그냥, 여기 뭐, 냉장고 넣고, 네. 여기서 그냥, 뭐야, 그, 그렇죠. 여기다 이제 쇼파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이건 보니까 1, 2인용 가구를 위한 그런 것 주택이에요. 같아. 나는 큰줄 알았더니만 막상 들어오니까 작은. 말씀하는 게 맞네. 저기 앞쪽에는 우리 세대가 쓰고 이 그죠? 앞에는 뭐 부모님들 그렇죠.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할수 그리고 있게끔 이제 여기도 에어컨은 천장 에어컨이 다 있고요. 있고. 네,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방두 개네 여기도 그래도. 네, 그래도 2층에 올라오니까 작은 방두 개하고 조그만 거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요, 맞아요. 네. 어때요? 여기는 붙박이 같은 건 없어요, 없고요. 네. 없고. 그냥 침대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샤워 볼수 있고. 2층에 샤워 볼수 있는 화장실 하나 준비되어 있고, 이쪽 방도 에어컨은 있고, 여기다 이제 붙박이 같은 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게. 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박이장을 하시면 될것안 같고. 그럼 구조가 좀 작으니까 네. 요즘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해서 이렇게 뭐 커튼식으로 해도 맞습니다. 큰돈안 들여도 될것 같아요. 또 전원주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옥상. 그래도. 자, 미니 옥상. 자, 여긴 모든 게다 작아요. 네. 네, 옥상도 아주 작고. 근데 이 공간도 이렇게 좀다 막아서 쓰면 활용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뷰는 좀 나오겠는데, 여기가? 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아우, 시원합니다. 여기 의자 놓고 여기다 삼겹살 그냥 조촐하게.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기 딱 좋은데, 여기. 캠핑 아담한 집입니다, 사이트 아담한 집. 좋습니다. 아. 저기 적성시내가 보이네. 그렇죠.
이건 두 채를 다 사야지 저기 있구나. 네, 나중에. 두 채를 다 사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 좀 불편해요. 판매하거나 또 이럴 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네. 어르신들 모시고. 네네. 그리고 손님 들어오면 2층 방 쓰시라 그러고. 게스트룸으로 쓰고. 그런 용도네요. 그런 용도. 자, 이제 지하주차장, 벙커 주차장 있는 주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요렇게 집 세 채는 비슷한 구조로 빠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개는 네. 동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 네. 자, 요거 이제 1호 집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셔터 돼 있고, 벙커 주차장에 차량 두 대 주차 가능합니다. 두 대가 주차 네네. 가능하고요. 리모컨으로 하나 봐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주차는 여기다 하시고 주차하고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요건 마감이 좀 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맞아 마감을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저렇게 꾸며놔야 돼. 그렇죠. 벌써 딱 다르잖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주차장을 여기는 또 활용을 잘하셨어요. 태양광 달아서 비안맞게 차량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놨고.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는 또 옥상에 방수들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건축 신고를 해서 저런 공간을 좀 확장을 하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겠죠. 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딱 나오면은 식물원처럼 네. 해놓으니까 거기도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놨고 마당은 좀 이따 좀 찍고 안쪽으로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택 좀 촬영 좀 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여기 1호, 1번 주택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에요. 가까이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벙커 주차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되게 높아요. 아까 우리 저 9호집 주택 본 거보다 지대가 상당히 높죠. 저기 한 2층이는 2층이라기보다 1층 한 상부 정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1호 집 이렇게 앞 공간은 다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 해놨고요.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뭐 여기도 신발장 네 칸 오른쪽에 중문 있고요. 자, 여긴 또 거실이 넓습니다. 불 한번 켜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이 주방하고 거실이 일자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개방감은 넓고, 아까 우리 9호집 봤을 때는 좀 꺾여 있어서 주방이. 살짝 꺾여 있었죠. 네네. 근데 여기는 다 노출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마당 공간을 다 이렇게 세면으로 방수 처리를 해놔서. 해놓고. 밖으로 바로 나가도, 뭐. 밖에 공간 저런 식으로 저기 해놓으면은 굉장히 높게 쓸 수 있네. 아, 여기도 이제 2층에 또 저런 공간이 있고. 아, 1층, 아, 여기 1층이지, 진짜. 여기 1층인데. 어닝 같은 거 달아서 앞쪽에. 네, 차양 같은 걸 해서 여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가 조금 작네요, 여기는. 냉장고 하나.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 주방에, 다용도실. 거기 문은 저기 여기도 연결되어 있나? 그렇죠. 밖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여기 또 다용도실이 쓸모 있게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다용도실이 제일 네. 잘 됐다. 여기 뒤에 공간이 넓거든요. 왜냐면 빨래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여기 이제 양지발은 남향 쪽이니까 빨래 이쪽에 널어도 되고.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이제 숨은 공간이 참 좋네 이쪽이. 자,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
다음에 이제 1층 메인 안방. 여기 안방이에요, 안방. 네, 창문도 와이드하게 넓습니다. 남향으로.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있고. 바로 있고요. 만약에 대표님 이거 화장실 네. 나는 필요 없어. 네네. 그럼 이렇게 화장실 두 개잖아요, 여기. 그렇죠. 터서 넓게 좀 쓸 수 있는 그게 거죠?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마감을 하고 터서 샤워부스를 좀 넣는 맞아. 게 안방 딱 요거만 하고. 네. 화장실 쓰고. 이 주택의 장점은 1층 거실 공간을 주방이랑 일자로 배열을 해서 굉장히 넓네. 네, 넓게 쓸 수 있다라는 족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입니다.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양쪽으로 방 두 개.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방이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죠. 아, 여긴 장이 또 없어. 네, 여기는 이제 붙박이는 없고요. 네, 에어컨도 없습니다, 여기. 이 저기 없네, 장이 없네. 이쪽에 방 하나. 우리가 원했던 베란다. 네. 옥상. 자, 여기도 이제 2층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오른쪽에도 에어컨은 달려 있습니다. 자, 저쪽이 이제 적성 시내가 다 보이네요. 저 교회하고 다 보이네. 농협, 네네. 농협도 하나로마트도 보이고. 있고. 가까워요. 네. 거리상으로 뭐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거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옥상도 추후에 얼마든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2층까지.